뭔일있냐?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술은 없다. 아, 그리고 오늘 청소 안 했던데. 내가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잘해. 앞으로 월세 정액대로 낼 테니까 집안일은 각자 해요. 알바 시급 센가 보다. 우리 친구잖아. 나 진짜로 너 친구로만 생각해. 100%. 조교님, 저 연구소 체험 신청하려고요. 어, 그래. 현수아 맞지? 네. 응, 됐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 어, 경석이 너도 체험하... 뭔 일 있냐? 아니면 뭐 반값 약이 없던 걸로 하자 그런 거 아니겠지? 체험 신청하려고요. 켈루네? 네. 어머니 회사니까 더 잘해라.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니? 됐죠? 갈게요. 아니, 할 것 같은 애는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애는 하고. 네, 선배님. 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미래야. 어? 딱 만났네. 어,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체험 신청 안 했던데. 깜빡한 거야? 아니요. 방학 때 고향집에 갈 생각이어서요. 방학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너는 꼭 신청할 줄 알았거든. 네가 향수에 관심도 많고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향에 대한 네 감각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 졸업하기 전까지 이번 같은 조향연구소 체험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신청해도 돼요? 그럼 내가 바로 명단에 넣어 놓을게. 갈까? 네. 저기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마우면 수요일에 시간 어때? 네? 영화 보자고. 반값 할인. 아, 현정이한테도 얘기할게요. 둘이 보자. 할 얘기도 있고. 네. 가자. 갖고 가. 가다가 또 비 올지도 모르잖아. 그래. 고마워. 아니, 내가 더 고맙지. 그건 미래 거야? 설마 내 건 아니겠지? 너
내가 그쯤 하라고 했지. 뭘? 이유도 모를 개수작 부리는 거.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섭게 말하는 거야? 난 너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 너 좋아한다는 거 진심이란 말이야. 내가 아무리 널 안 좋아해도 네가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 이래도 아무 느낌이 없어? 잠깐만. 정말 아무 느낌이 없어? 이거 진짜 환자구나. 왜 전화 안 받아? 고마운 내가. 그러고 있겠네. 괜찮냐? 속상했어? 말했잖아. 걔한테 관심 없다고. 너 비 맞아. 말 돌리지 마.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 뭘?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사귀자. 이번엔 피할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왜 너 같은 애가 나 같은 애를. 나 같은 사람은 뭐고 너 같은 사람은 뭔데? 알잖아. 너랑 나랑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왜 저런 애가 저런 애랑 다니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넌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친구. 그 이상은 안 되는 사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넌 날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는 나랑 안 된다고 생각. 전에 말했지. 너는 그렇게 마이웨이로 살아도 멋있다고 해주지만 난 아니라고. 학교 다니는 내내 못생겼다고 놀림받았어.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강남미인이라고 수군대고. 야,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말고. 남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저 내가 얼굴에 집착하는 애로밖에 안 보이지. 그치만 넌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랑 나랑 다니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처음부터 난 안 되는 거였어? 끝나버렸다. 네, 선배님. 뭐, 끝났니? 네. 어디야? 저 지금 켈룸 근처인데요. 오늘 어디서 볼까?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 네. 때문에 너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해질까 봐 걱정돼서 많이 망설였어. 근데 나 처음 봤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진짜 전혀 몰랐나 보네. 왜요? 어? 제가 왜 좋으시냐고. 예뻐서. 너야 뭐 늘 고민 있는 것처럼 뚱하지만 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지. 오늘은 역대급 고민이다.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라면 처음 해보는 고민인데. 여자구나. 맞네 이거. 너 여자 생겼냐? 아니 누군데? 누군지는 알 거 없고. 아 진짜 누구지? 이 철벽 도경석을 한 방에 뚫은 애가? 아니 근데 뭐가 문제인데? 나랑 사귈 수 없대. 심지어 널 깠다고? 싫다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돼. 걔가 못생겼어? 아니. 예뻐? 너 예쁜 애 안 좋아하잖아. 예쁜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야. 걘 그냥 걔야. 그냥 예뻐서 제가 좋으신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예쁜 여자 좋아해. 넌 딱 내 타입이고.
많이 놀랬어? 네.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어? 제 얼굴만 보고 저 좋아하신 거예요? 예쁘고 잘생긴데 끌리는 게 왜? 넌 잘생긴 사람이 안 좋아? 꼭 잘생긴 게 아니라도 쌍꺼풀이 있는 게 좋다던가 마른 사람이 좋다던가 하얀 사람이 좋다던가 뭐 그런 각자 좋아하는 타입이 있잖아. 저 다 고친 거라고 말했잖아요. 저 옛날에 엄청 못생겼었어요. 상상도 못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니까 왜... 왜 저 같은 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애라니. 좋아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럼 들어가.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그래. 무슨 뜻인지 알겠어. 죄송해요. 사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뭘 자꾸 죄송해. 이런 건 죄송한 거 아니야. 저도 사실은 제가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선배님 같은 분을. 또 그런다.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거 없어. 아무도 널 비웃을 권리도 없고. 그리고 사람한테 끌리는 건 원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잘 되길 바랄게, 경석이랑. 눈치는 벌써 채고 있었지,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 근데 나도 내 마음은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경석이 괜찮더라, 잘생겼고. 아니에요. 선배님도 잘생기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선배님 진짜 좋으신 분인데. 나 괜찮아. 울지 마. 네가 끌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미래.